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은총 씨가 해외 투어 중인 관계로 병원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이고요. 자주자주 뵐 기회를 어떻게든 또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저와 은총 씨가 사랑에 마지 않는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HG라는 페달입니다. 배고픈 로봇. 맞습니다. 야, 요게 로봇 마크군요. 네, 저. 나 처음 봐. 로봇 눈에 LED가 네. 들어오면서 이 이펙터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타일러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헝그리 로봇에 HGLG라는 페달이 또 있었어요. 그거는 이 바로 이 HG라는 페달과 또 헝그리 로봇에서 나오는 LG라는 페달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놨던 페달이었는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진 HG를 다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헝그리 로봇의 HG는 하이게인 오버드라이브의 한계를 뛰어넘는 회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다른 하이게인 오버드라이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톤의 다양성과 퀄리티를 제공하며 헝그리 로봇의 LG 이펙터와 게인량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 세츄레이티드 된 디스토션 사운드를 선사한다 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하이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힘없이 축 늘어지는 로우엔드 였지만 HG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타이트한 저음과 또렷한 중음과 고음을 내어주는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다른 헝그리 로봇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펙터 내부에 유니크한 인터널 컨트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HG는 6개의 딥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드라마틱한 톤 쉐입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에 모두 걸맞는 톤을 내어줍니다. 이전에 저희가 은총씨랑 헝그리 로봇을 다뤄봤을 때도 이 드라이브 원래 이제 이 공간계만 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었는데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듣고 저희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앰프가 1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인, 디스토션의 강도와 부스트를 제어를 합니다. 볼륨, 볼륨을 제어합니다. 톤, 주로 높은 레벨에서의 톤을 조절합니다. 이펙터 내부에 딥 스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딥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 게인량을 더 높이거나 베이스를 부스트할 수도 있으며 OP앰프 스태킹, 트래블 부스트 등 보다 디테일한 이펙터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일단 저희는 오늘 이펙터를 까서 네. 뒤에 딥 스위치를 설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팩토리 세팅 그대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잘 좋습니다. 갑니다. 굿. 와, 쩐쩐하네요. 아, 그러니까 좋네요. 쩐쩐하고 네. 이 익숙하기도 하고 네. 어딘가 좀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양질의 옛날 마샬 꽉 맞습니다. 네, 이 앰프 스태킹된 네. 듯한 네. 느낌의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해주고 있고 잘 스택과 또 잘 맞고 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HG 하이게인 성향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고음이 안 찢어지는구나. 그렇죠. 네. 이 일반적으로 이제 게인을 많이 올리게 되면 하이 게인을 표방하고 나온 이펙터들도 네, 찢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렇죠. 찢어지거나 네. 아까 얘기를 드렸던 초반에 영상 초반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약간 뭔가 힘없이 축 처지는 네. 로우엔드가 좀 답답한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고음, 중음, 저음 밸런스가 굉장히 꽉 차고 뛰어나고 밀도감 있는 사운드가 연출되는 끝까지 한번 게인 올려볼게요.
톤을 저희가 돌려볼 텐데. 톤도 안 찢어지네. 그렇죠. 예. 한번 과하게. 예. 굿. 오, 그렇습니다. 버릴 톤이 없다라고 그, 생각이 드네요. 예. 톤을 한번 깎아서. 톤 레인지는 되게 좁은데 네. 쓸만한 데만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서부터 10까지가 네. 쓸만한 것만 딱 있네요. 맞습니다. 쓸만하잖아요. 이 톤을 다 깎아도 네. 병원 선생님이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레인지는 일반적인 이펙터에 비해서 톤 레인지는 좁아요. 좁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이펙터들이 네. 톤 레인지를 넓게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 잘 만들지만 네. 다 톤을 다 줄이거나 톤을 다 높였을 때 이펙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어차피 네. 사용하는 건 한 요 정도? 네. 90도 정도? 네. 네, 그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되려 이런 컨트롤 방식이 좀 더 더 나을 것 같아요. 편할 수 있겠다. 네. 저희가 게인을 많이 줄이고요. 톤도 깎아서 약간 네. 멜로한 톤을 한번. 이전에 저희가 병원 선생님이랑 같이 다뤄봤던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같은 경우는 이 앰프 성향이 약간 팬더 네. 그러니까 미국 앰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이 친구는 영국 냄새가 좀 많이 네, 나는 많이 네. 영국 앰프 냄새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고 이 밀도감 있는 사운드가 정말 다양한 장르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쓰시면 돼요. 네. HG 그러니까 하이 게인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사운드라기보단 네. 예, 이 앰프의 질감을 잘 살린 충분히 꽉 찼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운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그러니까 레인지 자체는 많이 넓은 이펙터는 아니지만 집중을 한 듯한 네. 느낌을 가지고 쳤어요. 있는 그런 이펙터다. 이렇게 몇 가지만 더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자면 네. 프론트 픽업을 네.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펜더가 마샬되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기대를 네. 저버리지 않은 네. HG. 이전에 HG, LG 합쳐져 있는 모델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이 HG 정말 매력이 있는 이펙터였다. 헝그리 로봇이 두루두루 잘 만들어요. 두루두루 잘 만들고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도 헝그리 로봇의 공간계를 만나볼 텐데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라이브도 잘 만들어요. 이게 뭐 비싸겠죠? 근데 네. 요즘에 나오는 상식적인 수준의 네. 드라이브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생 먼저 HG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예,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마샬 프렉스보다 쌉니다. 한 줄 평.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것 없는 사운드. 예, 버릴 게 없습니다. 정말 어떤 노브 세팅에서도 예. 쓸 수 있는. 예, 그리고 노브가 커서 발로 이렇게 툭툭 찰 것 같아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옆으로 해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으로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네. 잘 제작이 되어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도를 느끼면서 쓸 수 있는 LED 두 개 넣을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렇죠. 아 이거 참 생각 잘했어. 그렇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몇 대 몇? 짜잔! 9.0, 9.0,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헝그리 로봇이라는 브랜드가 공간계로 유명해진 브랜드지만 드라이브 역시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과목 쪽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지만 네. 자기의 전공 과목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 친구를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오호호호.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